안녕하세요. 신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스트와드 퍼퓸 6가지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와드 퍼퓸은 프랑스어로 향수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신비로운 연도, 역사 속 장소나 인물이나 소설, 시 같은 곳에서 받은 영감과 감정들을 세련되게 표현한 그런 향수 브랜드입니다. 이스트와드 퍼퓸은 제일 유명한 게 This is not a blue bottle 시리즈인데요. 저도 몰랐는데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This is not a pipe. 그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런 향수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도 블루 버틀이 아니라고 하는데 파란색 버틀로 다 되어 있거든요. 저는 구독자분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이스트와드 퍼퓸 베스트 디스커버리 세트 하나를 사가지고 한번 시향을 해보고 착향을 해본 거거든요. 이렇게 총 6가지 시리즈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스트와드 퍼퓸은 1969년입니다. 이 브랜드 자체가 되게 좀 생소하기도 해가지고 웹사이트에서 막 찾아봤는데 1969년이라는 그 연도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런 향수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미지나 시대상 같은 걸 반영한 그런 향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1969년은 처음에 딱 맡으면 좀 시원하고 달달한 패츌리 향기가 납니다. 패출린 향수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향료인데요. 풀내음과 흙내음이 좀 나는 그런 향료입니다. 이 패출린 향기가 굉장히 시원, 달달하게 그리고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바로 커피콩향, 그리고 제 생각에는 좀 그 초콜릿 중에 면세점 같은 데서 되게 많이 파는 위스키가 들어있는 그런 초콜릿 있잖아요. 그러한 위스키가 담겨있는 초콜릿 같은 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커피콩, 위스키, 그리고 초콜릿 이 향이 따뜻 하고 쌉싸름하면서도 달달한 그런 느낌을 줘서 굉장히 좋다, 따뜻하고 이렇게 달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향은 또 이제 좀 지나가고 뭔가 마른 나무에다가 좀 약간 새큰 달큰한 향을 더한 것 같은 그런 향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 향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뭔가 나무 중에서도 갈색 계열이 있고 좀 검은 계열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붉은 계열의 나무가 떠오르는 그런 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의 나무가 떠오르는 그런 향이 좀 지속이 되다가 약 30분 정도 지나면 오히려 좀 더 밝고 복숭아의 새큰한 그런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인상이랑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약 3시간 정도 지나니까 뒤에 뭔가 숨겨져 있었던 것 같은 핫초코 가루 같은 향이 약간 잔향에서 살짝 나더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969년 이 향수에서는 첫 향기, 좀 첫인상이 되게 독특하고 좋았었어요. 뭔가 커피콩 같고 위스키, 초콜릿 같고 이런 느낌이 좋았는데 뒤로 갈수록 첫인상이랑은 좀 많이 달라져서 첫인상이랑은 굉장히 다른 향수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지속력은 한 3, 4시간 정도 되었는데 뭔가 막 엄청 굵게 향기가 쫙 지속되는 느낌은 아니었고 가느다랗게 쭉 지속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향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커피콩향에서 새큼한 붉은 나무향에서 핫초코 가루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스트와드 퍼퓸의 향수는 1725년 카사노바입니다. 저는 사실 바틀에 1725라는 숫자만 써있어서 이게 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검색하면서 알게 된 게 이게 바로 그 카사노바 아시죠?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출생한 여성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 그 카사노바가 태어난 연도에서 원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런 향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사노바라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제 남성 향수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첫 향기는 소나무 같으면서도 뭔가 시원 달큰한 비누 같으면서도 남자 스킨 같은 그런 향이 확실하게 납니다. 그래서 좀 아쿠아 디 파르마의 미르토에서 느꼈던 첫 향 같은 뉘앙스도 살짝 받았는데 이러한 첫 향은 금방 스쳐 지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라벤더 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벤더 향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서 라벤더 향 좋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감
감초 아시죠? 약방을 감초할 때 그 감초에서 느껴지는 좀 달달하면서도 나무 같은 향이 조금 더해져 있었어요. 근데 라벤더 향도 이제 금방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몬드의 좀 달큰하고 고소한 향이 솔솔 올라오더라고요. 아몬드 향이 그냥 아몬드 향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되게 막 먹을 것 같고 그런 향이라고 보통 생각이 이제 되는데 향수 산업에서 쓰인 아몬드 향은 달큰하고 고소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오히려 좀 더 깨끗하고 좀 파우더리한 느낌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1725년 향수에서도 아몬드 향조 덕분에 파우더리하고 깨끗한 느낌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약간의 바닐라 느낌이 좀 더 더해져 있기는 했습니다. 이 향수가 아예 남성 향수로 분류가 되어 있고 막 카사노바 이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향인가 싶었는데 그 정도로까지 막 뭐 남성미 뿜뿜? 막 그런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중성적인데 첫 향에 조금 남자분들이 쓸 법한 스킨 향이 조금 들어있어가지고 그렇게 네이밍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이 향수의 지속력은 약 3시간 정도 되었고요. 이 향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스쳐 지나가는 라벤더 향 그리고 부드러운 아몬드 향 솔솔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스트와드 퍼퓸은 1899년 헤밍웨이입니다. 그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미국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한테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런 향수라고 합니다. 이 향수는 처음에 딱 뿌렸을 때 좀 쇠향이 나는 고로한 나무향에다가 베르가못의 달달 상큼한 그런 향과 살짝 달큰한 시나몬의 단내가 조금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저한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좀 달달 상큼한 그런 향에다가 얇은 나무 조각 향 같이 느껴졌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1969년 이 향수에서도 좀 새큰하고 달큰한 그런 나무 향기가 난다고 했었잖아요. 1899년 향수에서도 달큰 상큼한 그런 나무 같은 느낌이 좀 비슷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좀 크리미한 바닐라 향도 좀 올라오기도 하고 아까 나무 향이 난다고 했는데 약간 나무의 탄내 같은 그런 향도 느껴져서 되게 따뜻한 나무, 통나무 집 같은 그런 뉘앙스를 줬습니다. 제가 어릴 때 헤밍웨이 위인전 같은 거 읽을 때 헤밍웨이가 되게 막 나무, 통나무 집 같은 데서 이제 살면서 막 사냥하고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헤밍웨이 뭔가 어린 시절이 담겨있는 그런 스토리가 들어있는 향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향수의 지속력은 약 3시간 정도 되었고요. 이 향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상큼 달달한 나무향에서 바닐라향이 조금 더해진 나무향으로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나머지 세 가지 이스트와드 퍼퓸은 This is not a blue bottle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 시리즈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향수는 1.2입니다. 이 향수는 처음에 딱 뿌렸을 때 느끼하지 않은 바닐라리한 파우더리한 화장품 같은 그런 향이 뭉게뭉게하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화장품인데 바닐라 향을 넣어가지고 만든 그런 화장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화장품 같고 깨끗한 그런 바닐라 향이 나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뒤로 갈수록 바닐라스러움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라일락스러운 그런 향이 나는데요. 라일락 향기 중에서 저도 뭔가 라일락 꽃잎을 이렇게 찧어가지고 만든 것 같은 그런 꽃잎을 찌은 라일락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일락 생 꽃잎파리를 찌은 것 같은 그런 향에다가 좀 뽀얀 향이 점점 추가되기 시작하는데 이 뽀얀 향이 블리의 페루 헬리오트로프라는 향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좀 뽀얗고 베이비 로션 같은 그런 향이 나거든요. 이러한 향이 나면서 점점 향수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향수의 지속력은 약 3시간 정도 되었고요. 이 향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깔끔한 바닐라 파우더 향에서 뽀얀 라일락 향으로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블루 보틀 향수는 1.5입니다. 이 향수에서는 우디한 그런 향이 났는데요. 우디한 향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 1.5 향수에서는 진짜 우리가 머릿속에서 통나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딱 예쁘게 다듬어진 통나무가 떠오르는 그런 향이 났어요. 약간 씁쓸한 그런 나무향이긴 한데 되게 깔끔하고 가벼운 그런 나무향이었어요. 저는 이 1.5 향수를 맡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했냐면요. 르라보 아시죠? 이 르라보에서 어나더라는 향수가 있는데 어나더랑 향이 비슷한 거는 아닌데 뭔가 이런 어나더로 대표되는 르라보의 그런 바이브가 좀 느껴지는 향이더라고요. 르라보가 저한테는 좀 시크하면서도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향수인 느낌인데 요 1.5, This is not a blue bottle 1.5에서도 르라보의 그런 시크하고 깔끔하고 모던한 바이브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원 쌉싸름한 나무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의 섬유스러움과 약간 비누 가루스러움도 안 느껴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나무향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이 향수 향을 맡아보면서 또 떠올랐던 것이 메종 프랑시스 커정의 이제 바카로 루즈라는 향수가 있는데요. 솜사탕 같은 달달한 향에다가 우디함이 좀 느껴지거든요. 이 바카라 루즈에서 달달함을 뺀 것 같은 느낌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 향수의 지속력은 약 2시간 반 정도 되었고요. 이 향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르라보가 떠오르는 가벼운 우디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블루보틀 시리즈는 1.6입니다. 1.6은 다른 이스트와드 퍼퓸 향수들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가볍고 상큼한 발랄한 그런 시트러스 향수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 뿌리면 진짜 완전 리얼하고 상큼한 그런 유자 껍질 향이 나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데 얘가 오렌지 껍질 같기도 하고 자몽 껍질 같기도 하고 그런 향이 또 더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향이 진짜 엄청 상큼하고 리얼하고 너무 좋아서 이스트와드 퍼퓸 시트러스 맛집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달달하다기보다는 상큼하고 새콤한 편이었고요. 근데 10분 정도 지나면 거의 침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큼함은 이렇게 줄어들고 그 자리에 이제 오렌지 블라썸 향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렌지 블라썸은 달큰 새큰하면서도 살짝 쌉싸름한 약간 세제 같기도 한 그런 시트러스처럼 느껴지는 꽃향기거든요. 이런 오렌지 블라썸의 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향에다가 살짝쿵 장미스러운 느낌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미향의 전체는 뭐지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제라늄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경험상 제라늄이 새큼해진 장미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라늄 향이 이 향수에다가 장미스러운 느낌을 좀 더해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말 시트러시한 그런 향수였고요. 근데 진짜 잔향에 갈 때까지 시트러시함이 끝까지 유지되는 그런 향수였습니다. 이 향수의 지속력은 약 3시간 정도 되었고요. 이 향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리얼한 유자향으로 시작해서 새큼한 시트러스 향에다가 약간의 제라늄 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스트와드 퍼퓸 베스트 6종 세트 리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스트와드 퍼퓸은 사실 제가 그렇게 관심 있던 향수 브랜드는 아니었거든요. 이 브랜드를 소개해주신 구독자분께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 브랜드를 시향해보면서 느꼈던 점 중에 또 하나는 이 브랜드는 뭔가 수채화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을 잘 섞어서 투명도를 잘 조절해야 되는 게 수채화잖아요. 이 이스트와드 퍼퓸은 이런 뭔가 투명도가 잘 조절된 그런 수채화 같은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찾아보다가 보니까 이 이스트와드 퍼퓸이 그 정도로까지 가격대가 높은 향수는 아니더라고요. 니치 향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15ml짜리 향수도 내주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내주는 브랜드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좀 괜찮은 편인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스트와드 퍼퓸 향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